그럼 이게 뭔지 궁금하죠? 이게 뭐예요? 짜잔! 고양이 하우스. 우리 양이들 겨울에 춥잖아요. 그래서 고양이 하우스 이렇게 두 개 준비했습니다. 짜잔! 귀엽죠? 뭐? 이거 장난감 봐, 장난감. 그리고 그 다음에 펴주고 방석. 방석은 따뜻, 엄청 따뜻해요, 이거. 여름에는 그냥 깔아놓으면 되고 겨울에 이렇게 방석을 깔아줘야 됩니다. 그리고 방석을 이렇게 하나씩 깔아주면 돼요.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따뜻하겠죠? 네. 그러나 하나를 더 준비할 겁니다. 방석을 떼고 뒤에를 뚫어서. 여주가 새벽부터 많이 추워요. 영하 막 어제도 15도까지 떨어졌거든요. 15도까지 떨어져 춥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구멍을 조금 넓혀주고 뭘 할 거냐? 짜잔! 전기방석. 근데 요 USB 5V로 되는 화재에도 안전하고 은은하게 따뜻한 요 방석을 밑에다 깔아줄 겁니다. 고양이들이 이런 데 잘 안 들어가잖아요. 그죠? 따로따로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? 강아지랑 똑같아요. 출 같은 걸 이 안에서만 주는 거예요. 맛있는 강아지. 그러면 나중에 이 안으로 들어가요. 우리 진순이도 처음에 케이지 같은 거 적응시킬 때 그렇게 했잖아요. 그죠? 안에서만 다시 줬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 공간 적응을 합니다. 짠! 두 개 다 완성됐습니다. 가보시죠. 당신아, 하우스 변경이 있겠어요? 다들 나오세요. 아유, 사장님 나오시라고 잠깐. 여기 철거해야 돼. 빨리 나오세요. 아, 이 사장님 이사비까지 줬는데도 이렇게 버티시네. 아니 사장님 이사비 좀 나간다며. 이사비 뭐 줬어요? 이사비? 추루 추루. 아이고. 당신이 맘에 들어봐. 그런가 봐. 잘 지낸다. 어머, 꾹꾹이에요, 꾹꾹이. 아, 진짜? 어머, 당신이 꾹꾹이 한다. 맘에 든다, 여기. 아이고, 나 이거 잘 갖고 놨네. 역시 우리 나비는 갖고 놀 줄 알았어. 양양펀치. 동물의 왕국입니다, 동물의 왕국. 달그닥네 동물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누나, 이모 안녕하세요. 삼촌 안녕하세요. 안녕. 아이고, 나비. 나비, 아우, 좋아. 아유, 바구니 좋아. 아유, 잘 노니까 뿌듯하네. 잡아! 정신아! 아이고, 아이고, 잘했다. 아유, 저 하차하는 거 봐.